안녕하십니까. 저는 임고서원 흉요문화수련원 원장 이남철입니다. 오늘 공사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호은정몽주 선생 생가 중창중공식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간략한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입니다. 경북도에서 연말 선초의 중절 인물이신 현창 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어서 2012년 영천시에서는 우리 고장 출신으로 흉요의 포상이며 동방이학기조이신 호은정몽주 선생의 생가 중창과 아울러서 임고서원 주변에 호은단신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2012년 임고서원 주변 5km 호은단신로를 조성하고 문헌과 역사적 자료를 고찰하여 선생의 출생지로 확인된 이곳 우왕이 울미기입니다. 울미기 마을에 호은 선생 생가를 중창하여 선생님께서 남기신 흉요 예의 정신을 널리 계승하는 임고 인성 교육의 도량으로서 체험장으로 만들기 위해 2012년 실시 설계와 사업부지 매입을 시작하고 2013년 7월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청은 영천시청이고 시공회사는 세창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총 9필지 4,990평방미터 약 1,500평의 부지에 국비 9억 5천만 원, 도비 4억 5천만 원 포함을 해서 총 사업비 28억을 투입하여 영정각과 사랑채인 전향당, 안채, 벽책 등 본 건물과 호은선생 동상과 선생의 시비를 설치한 소공원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지 편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아울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상을 제작하여 기증해 주신 호은선생 14대 종손 정내정 씨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호은선생 조양원에서는 오늘 행사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